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양양 군산동면 원일장에 위치한 1년 4계절 1급수 하천과 인접해 있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농림지역으로서 총면적은 6,211평입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이 하천수가요, 남대천 하천인데요, 1년 4계절이 있는데 바로 임야,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죠. 자, 통상 임야가 도로 주변이 좀 좁고 3m 이렇게 농농한데요, 여기는 4m입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4m 시멘트 포장도로로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총면적은 농림지역 6,211평이고요, 바로 이제 우측 부분이 되는데요, 우측에 본 임야 6,211평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상공에서 다시 한번 지적도 경계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하얗게 표시된 도로로 우측 분에 있고 임야가 우측에 위치해 있고요, 도로하고 임야하고는 사이에 약간 다른 사람 토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적도상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저렴하게 나왔죠. 맹지가 아니면 이거 굉장히 이거 가격이 나가겠더라고요. 왜냐면 앞에 남대천 1년 4계절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입지권에 좋아요. 방향도 남서향으로 하루에 해가 차지고요. 자, 도로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4m 시멘트 포장 도로입니다. 3m가 아니라 4m가 왜 중요하냐면요, 대부분이 물론 이제 뭐 농가주택이나 일반주택은 3m 이상도 인허가 나지만요, 1종 건생이나 2종 건생 또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어느 거 하려고 그러면은 정상 4m 이상이 돼야 인허가 납니다. 그래서 4m 도로가 중요하죠. 자, 이 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80%고요, 단독주택으로 농가주택이 가능하고요, 1종 2종 보시던 뭐 같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형태가 되려고 하면요, 3m 이상 도로가 연접돼야만 이사 개발에 허가가 되겠죠. 근데 이 임야는요, 현재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렴하게 나왔죠. 자, 다시 한번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계선 모습과 부동산의 위치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맹지입니다. 약간 사이에 단단한 토지가 끼어 있죠. 이것이 맹지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나온 겁니다.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바로 앞에는 아주 1년 4계절 맑게 흐르는 남대천 하천이 흐르고 있고요, 아주 소나무로 가득합니다. 적성 소나무로. 그러나 이제 지속부상 돌아가 없는 맹지라서 하나의 흠이죠. 자, 이러한 것은요, 부동산은 여유가 있으신 분은 저렴하게 사주시면 나중에 또 주변 개발되면 부동산 가치가 매우 좋게 변화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현북면 양양군 현북면 원익동에 위치한 1년 4개월 하천수가 오는 임야 6,211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먼저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